날 아침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니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사는 동안의 모든 고뇌와 걱정 근심을 다 주의 평안 안에서 쉴 수 있는 축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8장 주님이 하나님 사람 되셔서 하신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1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capítulo 18 verbo 17. 그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더라. 종들과 경비병들이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리에 관하여 묻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노라. 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옆에서 있던 관원들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며 말하기를 네가 대제사장님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안나스가 줄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친척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네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느냐고 하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여 즉시 부인하니 즉시 달기 울더라. 베드로는 그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공언을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다른 제자 요한에 대해서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요한은 주님과 가까이 이렇게 누워서 주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이게 멀찍이 떨어져서 들었거든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베드로 심령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아마 그러실지도 몰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은 어부였는데 그래도 내가 어부였던 당시에 내가 제일 잘 잡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서도 내가 최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유다와 그 관원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자기가 무슨 주님의 발이 가드나 되는 것처럼 그냥 칼을 빼가지고요 휘두르다 보니까 목을 못 치고 그냥 귀만 하나 떨어져 나가게 했는데 자기 나름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바보처럼 주님이 바보처럼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붙잡혀 가니까 승질이 난 거예요. 승질이 난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근이라 그럴 때는 막 그냥 벌렁 나자 자빠지고 그냥 엎드리고 그랬는데 아, 요즘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말이지 아, 어떻게 된 게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끌려가시니까 지금 화가 탄대를 난 거예요. 원래 지금 이 시대도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좀 남보다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뭐 민족 보고만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걸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냥 봉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냥 돈이 없어서 그냥 빚쟁이들이 맨날 오니까 그냥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하나님 없다고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승질을 내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런 심정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그가 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랬다. 아, 벌벌 떨면 어떻게 칼을 꺼내가지고서 종 말코라는 사람의 그 귀를 떼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볼 때 베드로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승진을 나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 멀찍이 따라간 거죠. 근데 요한은 거기 대제사장을 잘 아니까 또 요한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요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이 기록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베드로는 죽을 각오가 돼 있었죠. 근데 주님이 네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냥 뭐 조용히 이렇게 꽂았겠습니까? 승질 나도 떠졌을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또 주의 종들은 말씀을 많이 전파하고 그렇게 해도요 주님께서 때로는 하지 말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뭐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지 말랄 때가 있어요. 아, 제가 천연왕국 책을 번역했는데 금방 내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승질 내고 말이죠. 내가 그냥 출판사 어디 가서 돈을 막 주면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달라요. 주님의 시간표는요 그때 붙잡혀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결국은 하나 주님은 잘 모르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고요. 실수를 하게 되고 조용히 있을 때 칼을 휘두르는 이런 일을 범하게 돼 있습니다. 승진을 나가지고 그냥 씩씩하면서 에휴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정말 보디가드 해가지고 하려는데 왜 바보처럼 저렇게 하나님이신 분이면 저렇게 붙잡혀가느냐고 승질난다 그러면서 멋지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진을 나가주는데 어떤 계집종이 해가지고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심정 우리 주님의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더 깊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나는 아니라 그럴 때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아니라 주님께 발끈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종들과 경비병들이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 사람들이 말이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잖아요. 에이 화가 좀 확 나간다고 어떤 사람 때문에 승질을 낸 거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막 그래. 화가 나는 거야.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불을 쬐는 거죠. 불을 쬐는 게 뭡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희석거리는 거야 또. 에휴 내가 말이지 교회 다녔는데 말이지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지 이러면서 불을 쬐고 있는 거죠. 불을 쬐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실족이에요. 그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 승질 가지고 결국 자기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성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결은 내 몸이 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보통 교회들 성교을 하면 뭐 하나 보내놓고 얼마씩 보내주고 뭐 이게 성교인 줄 아는데 지금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성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그들이 안 자고 보냈죠. 무슨 거기 뭐 펀드레이즈 했다는 말도 없고요. 물론 그 말은 뭐 있어도 안 썼겠지만은 그걸 그런 거를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가만히 있고 그냥 저기 저 뭐 젊은 전도사 하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선교한 데가 아닙니다. 선교에서 선교는 가장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과 그를 돕는 바나바 이 두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분들이 빠져나가면 어떡하냐고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베드로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앞길이 막히고 이렇게 할 때는 조용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일단 성질이 나는 거는 그때는 경고의 경고, 경고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이 분이 일어나죠. 이거는 아주 위험신호예요. 이거는 적색경고예요. 이거는 그때는 탁 가라앉히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건 평안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주님께 화를 냈던 것은,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것은 무지함 때문입니다.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래요. 그때는 주님을 모르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이 주님이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경청했죠. 옛날에 그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죠.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죠. 근데 마르다는 그냥 나가서 여러 가지로 막 바쁘니까 승질을 냈다고 주님한테. 주님 말이지, 저 마리아 좀 보내서 나 좀 돕게 해달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저건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주님 밑에서 말씀해야 된다고. 요즘 그러잖아요. 기도만 기도한다고. 저 일하기 싫으니까 기도한다고. 일하기 싫으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하셨어요. 저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인자가 이제 넘겨져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셋째 날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살아나면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거니까 그때 나를 보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닫고 그냥 칼을 들고 말이 주님은 잡혀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무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주님께서 베드로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경을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가보면은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세 번 부른 거죠. 사실 승질낼 때 사도 직분이 잘린 거예요. 사실은 다시 회복을 시켜준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승진을 내면 말이죠. 그러면 그 일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한 종들도 마찬가지고 승진을 밝혀내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한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성도들이 그냥 속을 새기니까 이 양반이 태권도 7단인가 그렇거든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목소리도 껄껄하고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막 교회에서도 치고받고 싸워요. 장로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으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막 그냥 성도끼리 그러고 막 시험 들고 막 그냥 그러니까 성질 나가서 전화 다 걸어가지고 그러려면 다 나가라고 그랬다고. 전화 다 걸어가지고요.
그 성질을 못 참아. 그러니까 그거 다 나가지 않겠어요? 싹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또 본부 교회로 들어온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걸 봤다고 해요. 승자되면 안 돼. 절대로 승자되면 안 돼. 그래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누가 나를 욕해도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요, 사자가 지나가다 안 물어요. 마귀가 안 문단 말이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려도 내가 죽은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물어요. 내가 꿈틀거리고 막 그러니까 확 무는 거죠. 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과 그 교리에 대해서 묻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이냐? 주님께서 자꾸 묻는, 네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데 너 미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유대교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걸 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죠. 신문하는 거. 참 죄인이 하나님을 신문을 하니 말이죠. 그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신문을 받게 될 텐데 이걸 모르는 거죠. 참 안타깝죠. 주님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사람들을 몰래 몰래 모아가지고 속삭속삭거리면서 가르쳐가지고 세뇌시킵니다. 이단들은.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다 전하는 거예요. 뭐 인터넷으로 전하고 나가서도 전하고 숨길 거 뭐가 있습니까? 진리인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아무것도 비밀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왜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오히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신문하다 자기가 거꾸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주님께서 지금 오히려 책망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아, 무슨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슨 뭐 여기 왕국을 세우냐? 어? 막 그러면서 우리 신 앞에서 그렇게 안 배웠다.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럴 때 성경에 보라고. 성경을 몇 장 몇 절을 지금 읽어보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따지다가 오히려 그들이 이걸 성경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해요. 누가 얘기하면 말씀을 대답해 줘야 돼요. 절대로 안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이죠. 여기 입력된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는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깊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안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나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오게 돼. 왜? 아니, 컴퓨터에 들어간 것도 우리가 스위치 눌러가지고 결국 오퍼레이팅 시스템 돌리면 말이죠. 아, 그러면 뭐 하나 쾅 치면 그냥 쫙 나오잖아요. 아, 인터넷 가가지고 뭐 단어 하나 딱 치면 그냥 거기에 쫙 나오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전혀 없으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듣긴 들어서 알긴 아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좋아서 막 전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그냥 당한 것을 본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다가 그냥 오히려 짓밟히게 된다. 여러분, 곰에게 뭘 전부 던져주세요. 그러면 달려들죠. 그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주님한테 꼼짝을 못하는 장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꼼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2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있던 경비병 중 하나, 그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로마인이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며 말하기를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사실 주님이 대제사장이 될 텐데 이걸 이렇게 모르는 거죠. 참, 그러니까 주님 계실 때 살았던 유대인들 참 세상 말로 참 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으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 믿었을까요? 예수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믿게 해준 거 믿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니까.
그래서 믿게 어떻게 믿어요? 이거 지금 얼굴도 못 봤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거든. 이게 은혜예요,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에바 선교사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그랬대잖아요. 아, 믿음은 우리 게 아니야, 우리 게 아니야. 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알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천지 신명만 알지 뭐 알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죠. 그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 왜 해피림을 왜 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냐고 그래? 한국 하나님을 믿지. 한국 신을 믿지. 이 몰라서 그런 거죠, 이게.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기 당연해요. 이 사람들은 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리지널하는 거죠. 이치적이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설명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얼마나 이치적이에요, 그렇죠? 이런다고. 그러면 대학 교육 받은 사람들이, 어, 그렇지, 이게 참 이치적이네, 저거. 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좀 무식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믿은 거에 대해서 보통 감사할게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믿으면 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믿어져야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래. 그럴 땐 그 은혜에서 기도해야죠. 은혜를 좀 주옵소서. 주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기도 주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신다고요. 아,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너무 속을 쓰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야,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 딸 낳아가지고 또 내가 백성 또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파이팅해서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기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다고요. 그 흉악한 유대인들, 완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들으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셨어요? 당연히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때 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느 순간 어떤 occasion,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한량없다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Unlimited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우리 구원하신 거죠. 끝이니까 그 한 병사가 예수님을 쳤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만일 내가 잘못 말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째 네가 나를 치느냐. 이건 주님께서는 그 율법대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한번 신명기 19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주님은 항상 말씀대로 말씀하신, 절대 그냥 말씀하지 않았죠. 신명기 19장 15절.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 있어서도 그 죄악이 나 죄에 대해 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 지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증거 재판 중에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보면은 반드시 증거가 없으면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검사가 그를 법정으로 데려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증인도 없이 그냥 막 그러잖아요. 막 뺨을 때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정당한 요구를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장로들을 위한 송사 있죠. 교회 요즘 목회자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가 뭘 잘못했을 때 그 송사할 때 반드시 두 사람 왜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교회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이 음행을 했다 해가지고 말이 많고 뭐 그런 경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배 전도사한테. 그게 목사구나, 목사. 역시 같이 가는 목사한테 그랬어요. 절대로 증인이 없으면 절대 그러지 말고 심증까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그 목사가 정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증거 없이 그냥 사람들 소문만 듣고 말이죠. 쉬쉬거리는 소리만 듣고 그래 장로회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증거를 가지고 하는데 교회에서 증거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25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또 불을 쬐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잘렸던 자의 친척이래요. 귀를 잘렸던 자의 친척이니 얼마나 베드로 보고 잘 만났다 그러겠어요. 너 잘 만났다 그러죠.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않았느냐. 같이 갔던 거죠. 거기 같이 갔었어. 근데 자기 친척이 귀가 잘린 걸 봤죠.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즉시 달기 울더라.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되게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노닥거리죠. 저런 불쬐면서 뭐 노닥거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말이에요. 겨울에 추울 때 이러고 손 내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안락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냥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 교회 다니라고 일주일 내내 공부하러 왔다가 주일도 그냥 아침에 일찍이 변통을 두 개 싸가지고 우리 형님이 주일학교 선생님 교장이니까 또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가지고 저절로 따라가가지고 변통 두 개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저녁까지 거기서 먹고 그냥 밤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니, 영등포에서 또 동대문까지 말이지. 그렇게 했어요. 예? 아,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마음대로 주일날 늦잠 잘 수도 있고 말이죠. 주일날 놀러 갈 수도 있고 말이죠. 아,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밖에 몰라가지고 그냥 가방에 있는 사람 보면 다 죽일 놈인 줄 알았어. 그 정도로 그냥 그렇게 제가 그 위선자였다고. 편하죠. 편하긴 편해도 되죠. 세상 사람과 붙잡고 있다 보면 같이 놀고 같이 죄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밥 먹도 술도 먹게 되죠. 담배도 피게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대학교 들어가니까 담배 못 푼 건 병신이더라고. 아주 병신 취급을 하더란 말이야. 요즘에는 또 마약 못하면 병신 취급한다, 대학교에서. 이런 때가 됐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그냥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승진을 하는지 볼 수가 있죠. 26장 69절부터 보면 그때 베드로가 관자 바깥에 앉아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며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아주 맹세까지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함께라. 네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달기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더라. 주님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어?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 주님이 you shall 이런 얘기죠. 결국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렇습니까?
부인해야 되는 게 왜 그래요? 부인해야만 베드로가 살아가지고 주님이 부탁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내가 무조건 주님이 살라고 그러는데도 막 죽으려고 베드로 가면 안 됩니다. 살라고 하면 살아야 되고요. 죽을 때 죽어야죠. 그냥 하랄 때 해야 되지 하란 말도 안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거 이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라고 그러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 뒤에 멀찍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만 그 다음부터는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간 안 정해놓고 그냥 헐레벌떡 그냥 아침에 헐레벌떡 일어나서 일 나가면은 절대로 기도하는 그날은 완전히 아주 망치는 날이에요. 그날은. 교회 와서 하는 사람은 여기서 하고 집에서 하는 사람은 집에서 하고 정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베드로도 기도 시간이 있었죠. 심지어 로마 백보장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뭐 오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꼭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답하는 게 기도예요. 또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여기 중보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삼각지 않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기도한 사람이 수시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더라. 이게 회개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난 못하게 하십니까? 이러고 막 승질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별 이상한 말도 다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죠. 그러다 나중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고 그때 참 비통하게 울면서 회개하게 되는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줄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세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 말씀하면 나는 됐다. 그게 죄종들이죠. 나 이 정도 알면 됐다. 천만에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은 금방 넘어져요. 이 사람은. 그리고 내가 뭐 말씀을 많이 안다 그런 사람들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과금 역사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자기가 다 잘난 거야. 다. 남은 다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립니다. 그 그 시간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란 말이죠. 그거 왜 거기서 싸워요 그거. 물고 너희가 물고 헐뜯으면은 귀찮을까 조심하라. 형제들을 공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심판석에 설 것이다. 예수님도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은 공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왜 그러냐 그러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고 뭔가 좀 억하심정이 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때 무릎 꿇을 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할 것은 어떠냐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들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가 이렇게 가서 맥힐 때 있죠? 맥힐 때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타성이 있는가 한 말이죠. 그냥 하늘에 그것만 계속, 주의 정도도 그래요. 그냥 이 교회에서 계속 이 목회만 하는 거, 요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늘을 계속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길을 막아가지고 기도하게 해서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성을 들은데 주님의 음성에 따르려면 평강이 없으면 안 돼. 이게 평강이 없어가지고 막 너불싸면 안 돼. 너불싸면 안 됩니다. 평강 가운데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우리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왕이 그랬죠. 주는 나의 목자 지는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am not want 그랬어요. I am not want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죠? 지금 저기는 자바 같은 데 가면은 누가 나가봤다는데 자바 같은 데 가면 너무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요. 얼굴들이 다 찌푸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죠? 뭔가 원하는 게 있을까요? 왜냐면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잘될 때 그냥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그거를 다 채우려니까 in want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I'm not want라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런 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이제 어려움이 많이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추스릴 건 추스리고 벌려놓은 건 좀 추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돼요. The rainy day. Rainy day. 세상 사람들은 rainy day를 위해서 세이브라 그러지만 우리는 rainy day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제가 사업할 때 뭐 좀 안 되고 그러면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고를 상관없고 그냥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말씀 펴놓고서 그냥 그러다 그냥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럼 평강이 오거든요. 평안이 없으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평안이 없으면 이거 그게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붙잡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볼까요? 16장 32절 보니까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기려는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요 평안 가운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되지. 편안함 가운데 살면 안 돼. 편안하다는 comfortable은 뭔가 육신적으로 내가 좀 괜찮아서 몸도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 잘 풀리고 이렇게 되면은 편안하죠. 편안해. 그러나 편안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평안해서 peace가 있어요. peaceful. 세상에 속은 게 뭐죠? 평안을 주겠다. 거짓 평안이죠. 거짓 평안이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북에 그 정말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하니까 땀을 흘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몸이 줄어들어가지고 꼭 짐승처럼 변했는데도 공산당원이 거기 들어갔다가 그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분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그 어머니의 기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아니까 표시를 낼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일하다가 뭐 10분 정도 휴식을 시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렇게 일하다 드러나가서 한잔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린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아주 그냥 그때는 막 너부세가지고 요동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평시에 우리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아니, 불교에서도 뭐 고해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여기서는 어려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을 누린다. 개혁에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죠. 뭐 좋은 얘기죠. 그것도. 잘된 것도 잘 됐다고 그래야 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갖느니라. 뭐 마찬가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 누려야 돼요. 거기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영적인 교훈 또 책망 그리고 교리 그리고 우리로 훈육하는 말씀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저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저 이집트나 시리아나 아버지 하나님, 저 모세령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 환난 가운데 불에 타 죽고 짐승이 찢겨 죽으면서도 찬송과 같은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흠뻑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 때 조금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시험들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